안녕하세요. 박세광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나에게도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그래서 내 삶을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모든 인간관계, 내가 일하는 것 다 연관이 있지요. 심지어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조직이나 우리 몸에 어떤 보이지 않는 기관이 좀 아파도 사실은 몸이 무엇인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영혼이 끊기면은 그러면 사실 아픈 것이 생기지요. 비록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처럼 그렇지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어떤 그 증후군 같은 것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제가 여섯 가지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성경에만 종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무엇인가 없는 느낌, 박탈감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고요. 뺏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무엇인가 그 결핍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무엇인가 그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뭔가 좋아하고 생활을 즐겁게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좀 더 하고 싶다. 뭔가 좀 더 영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 속에서는 사실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속에서는 숨 쉬고 싶다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지만은 우리 몸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깊은 부분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종교를 쫓아가서 그 종교에서 여러분께서 뭔가 그곳에는 교리, 그곳에는 신을 섬기고 아니면 그 절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러분께서 무엇인가 깊은 부분에서 그 교리나 이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게 좋더라 라고 생각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그 종교가 좋아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혼이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너무너무 목이 마르면은 제가 커피를 마셔도 사실은 조금 몸이 좋아집니다. 몸이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커피, 카페인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물을 더 뺏어갑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한테 더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물을 먹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 몸이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연결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교통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뭔가 처음에는 뭔가 일시적인 편안함, 안정감 이런 것들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이 곧 갈급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거 말고 진짜 있는가? 그런데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상을 들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정말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우의 이것을 계속 결핍 있게 만드는 배우가 사실은 오직 성경만 적혔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묶이도록 하게 하는 그 배우가 바로 거짓말하는 아비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 흑암의 세력입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배우에 계속 결핍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 정신적으로 뭔가 괴롭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신적인 어떤 문제도 포함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정신적인 문제가 그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뭔가 노력해도 정신적으로 다시 안정감을 취하거나 열심히 해도 아니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아파도 이것이 너무너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 어떨 때는 심각한 우울, 심각한 수면장애, 심각한 강박증, 심각한 여러가지 고민들, 그 장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거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암이 있으면요, 사실 그 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다른 증상들 계속 치유해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암이 생겼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 아픈 진통제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엄청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잠깐 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속에서 더 잘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 잘합니다. 아, 이거는 영적인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생겼구나.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요, 마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처럼 자꾸만 고통 생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계속 스트레스 받는 인생들, 계속 고통받는 인생들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두 번째 증상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육체적인 그리고 삶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신적으로도 우리 마음으로도 아프고 힘들면요, 일이 잘 안 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 점점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되죠. 인간관계도 힘들게 됩니다. 게다가 영적인 것 때문에 더 이 문제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삶의 문제가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경제적인 문제 배후에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정말 발견하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갈급해 있고 우리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다른 종교를 쫓아서 열심히 가지만은 그런 불구하고 힘들고 이런 것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알고 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질병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사실은 그 더 심각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의 혹시 이런 문제가 혹시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영혼은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아프고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주는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어떤 생명적인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들을 해도 그래도 뭔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호기심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또 다른 부분의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성경과 그리고 모든 증거들 속에서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자들과 저들과 만나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겪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자기의 사후 전에 그 진짜 천국이나 지옥의 어떤 부분을 느낍니다. 이 영혼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픈 것도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도 모르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사후 세계를 전혀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성경에 적힌 대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여기도 고통스러운데 나중에도 더 고통스럽다면 얼마나 지옥입니까? 이제 삶이 지옥입니다. 그 일들도 삶의 정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삶들 속에서 엄청난 공허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공허가 단순한 그 내 인생에 대한 성취감,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박탈감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완전히 하지 못한 인생이 끝나가는 황혼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영혼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은 잘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사후세계 느껴지는 거, 사후세계를 모른다는 거, 그것이 정상 중에 또 하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모르는데 불구하고 생기는 여러분의 그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가정과 인간관계의 고통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아주 강력한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부모님에게서 분명히 난 닮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나에게 또는 나를 건너뛰어서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신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것 안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가문 위에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영향력들이 그대로 전달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생각과 마음과 행동, 문화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문제, 나는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정말 본인은 끊었는데 자녀들이 알코올을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왜냐? 이 영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시다시피 영혼은 말을 못합니다. 영혼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아파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결혼도 하고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니까 그 결혼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것을 고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야 그것부터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이 가문의 문제가 계속 전달되는 것. 우리는 이걸 영적 대물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대물림이 있다 없다 이전에 그런 영적 영향력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영향력 계속 3, 4대 계속 전달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면 내게 어떤 정상이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좀 발견하였습니다. 한 6가지 정도의 정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느끼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만 무엇인가 뭔가 없어졌다, 뭔가 실종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그 배후 뒤에 이 마귀 흑암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 자꾸만 쫓아갑니다. 다른 종교들 쫓아갑니다. 그런데 만족이 안 됩니다. 쫓아간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 영혼이 고함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는데 영혼의 고통 때문에 생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 문제,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이것이 우리 가정에, 가문에 전달되어 내려옵니다. 이 6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보이신다면 여러분 영혼이 다시 살아날 기회입니다. 영혼이 다시 하나님 만나면 다시 이 모든 부분에 새롭게 힘을 얻고 그리고 새롭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의 잘못 하나 고쳐주시려고 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 하나 치유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시려고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면,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바뀌는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됩니다. 한번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시는 귀중한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